옛날 옛날 어느 날 가난한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비록 가난하지만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아들이 시장에 소를 팔러 가는 날이었어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전재산이니까 비싸게 팔고 와. 네. 그렇게 아들은 시장에 소를 팔러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노인을 마주치게 되는데, 누구세요? 오호, 자네! 그 소를 나랑 바꾸지 않겠나? 얼마? 내가 줄 서 있는 건 돈이 아니라네. 돈 대신이 마법의 공예. 야! 나 바로 듣고 지나가! 돈도 없는 사람이랑 거래하기 싫은데요. 일단 설명을 들어보게. 자, 이 콩은 마법의 콩이란다.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 이 콩을 심고 그 콩줄기 위로 올라가면 엄청난 돈이 있을 거란다. 안녕히 계세요. 아유, 그리고 이쁜 누나들이 엄청 많지. 콩 내놔. 자자, 여기 콩. 자, 여기 소입니다. 좋은 거래였어요. 잘 가고! 에이! 그렇게 아들은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녀왔어요. 돈! 어머니,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돈! 제가 그 콩이랑 교환했습니다. 그 아까운! 아니, 우리 집 첫 재산이 갖고 다니는 게 빨리! 대가 새끼 이 녀석을 진짜... 원해! 오, 살려주세요! 당장 일로 오라, 깡! 펀치! 아, 일로 와! 비싼 소를 작은 콩에 팔아버린 아들을 보고 매우 화난 엄마는 작은 콩을 창문 밖으로 내다버렸어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왔어요. 아침이 되어 아침 치조를 하러 아들이 나갔는데 마당에 엄청 큰 줄기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신이 나서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쁜 누나. 제가 갈게요. 그리고 구름 위에 도착했답니다. 구름 위에는 이쁜 누나는커녕 닭 한 마리가 살고 있었죠. 꼬마야, 나를 만나러 왔는가? 이쁜 누나 어딨는데? 너 같은 걸 보르고 올라온 게 아니야. 잠깐만. 아유. 올라오느라 배고프고 화났는데. 그래, 널 튀겨서 치킨으로 해 먹어야겠다. 잠깐. 날 먹으면 안 돼. 왜? 난 황금알을 낳는 닭이다.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오, 동화책에서 봤는데 내가 황금알을 낳는 닭이로구나. 그래, 한번 낳아봐. 나는 사실 평범한 닭이다. 난 수탉이다. 알 같은 거는 못 낳는다. 살기 위해 거짓말을 친 것뿐인데. 빨리 임주라고, 치킨 되고 싶어? 잠깐 힘을 줘볼게. 자! 자! 이게 똥밖에 쌀 줄 모르네. 그냥 죽어! 엄마, 화푸세요. 제가 그 콩나무에 올라가서 치킨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우리 집 전 재산을 치킨으로 바꿨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여기요. 우리 아들, 아무래도 틀 맞은 것 같네? 이리 와봐. 왜? 펀치! 일로 와! 거기 쓰라니까! 그렇게 이 가족은 이날 저녁으로 치킨을 먹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아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베어놓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나무꾼님.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넌 사슴이니? 아니요, 저는 고라니입니다.
에휴 뭐야, 고라니는 우리나라에서 유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넌 죽는 게 맞지.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예? 미안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농작물을 망치는 유해 동물이기 때문에 사냥꾼님은 합법적인 사냥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숨겨주면 오히려 내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죽는 게 좋겠는데? 나무꾼 형!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 형 솔로지, 형 여친 없지? 내가 여친 소개시켜줄게. 제발 숨겨줘. 뭐야, 진짜 그렇게 말하지? 자, 고라니야? 이쪽 뒤로 가렴? 저기, 유해동물인 고라니를 잡고 있습니다. 고라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혀 못 봤는데요. 정말 못 보셨나요? 저쪽으로 간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갔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약속대로 여자 소개시켜주는 거다. 물론 입죠. 저를 따라오세요. 쪼앙.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자친구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뻐? 물론이죠. 보름달이 뜨는 날 하늘나라의 예쁜 선녀님들이 비밀상고적인 연못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올 거예요. 고라니는 나무꾼에게 목욕하고 있는 선녀의 날개 옷을 감추라고 알려주었어요. 날개 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나무꾼의 아내가 될 거라고 말해주고 고라니는 숲속으로 빤스를 했어요. 유해동물 녀석 거짓말 친 거 아니야? 선녀가 나타나면서 개미 한 마리 안 보이잖아! 오, 정말 유해동물 말대로 선녀들이 내려오잖아. 선녀님들이 목욕을 하고 있어. 이 틈에 고라니 말대로 날개옷을 훔치면 나도 예쁜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라고 했지? 그렇게 나무꾼은 선녀들이 목욕하는 틈에 날개옷을 한 개 훔쳤어요. 그리고 다른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돌아갔지만 홀로 남은 한 선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어머, 내 날개옷 어디다가 두었지? 당신 날개옷은 나한테 있어. 네? 왜 그런 짓을... 미안하지만 나에게 시집을 오시오. 그러면 날개옷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아무리 이건 동화라고 해도 목욕하는 걸 몰래 훔쳐보고 물건을 훔쳐가다니 이건 중범죄라고요. 동화니까 괜찮소. 어떻게 하겠소, 선녀. 그 옷이 없으면 전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한다고요. 그럼 저한테 시집으로 오세요. 어머 선아야, 너 아직 하늘나라 못 갔어? 왕숙아, 너도 아직 안 갔어? 이 나무꾼님이 날 협박했어. 시집 오지 않으면 날개옷을 돌려주지 않으신데. 아, 그래? 그러면 자, 선아야, 내 날개옷이야. 이걸 입고 하늘에 먼저 올라가. 너는? 난 저 나무꾼님이 너무 마음에 드네. 내가 시집 갈라고. 그래? 고마워. 난 하늘나라로 가볼게. 그게 무슨... 잠시만요! 선녀님! 저랑 결혼해! 저 어디 가세요! 저기요, 저도 선녀예요. 선빵님! 저와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절로 가! 난 너한테 장가갈 생각이 절대 없어! 절로 가라, 사탄아! 하시긴! 튕기지 마! 이 나의 작은 속사슴아! 그렇게 선녀와 나무꾼은 혼인을 해서 아이 셋을 낳고 평생 달콤살벌하게 살았답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